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경배하세요.
가까이요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은 믿음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그림이 나에게 하오니 비하고 비하나 예수의 그림이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진히 임하여 주셔서 강단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감사 찬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아버지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전도주일 태신자들을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태신자들 영혼을 주님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새 생명 얻는 축복을 태신자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신자들을 사랑하시고 제대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혼을 물리쳐 주옵소서. 제대의 영혼이 구원받고 보혈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 얻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태신자들에게 예수님 보혈을 뿌립니다.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되는 권세였기를 기도합니다. 태신자들의 구원을 예정하신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집에 오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거듭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구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물과 정성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에 품으시며 생명에 복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예. 오늘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원하셨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생명을 보호하라, 그런 뜻입니다. 분배도 공정하지만 부담도 공정하고 공의를 이루는 땅. 그래서 여호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명령 따라 도피성을 세웁니다. 동의 세계, 서의 세계. 도피성은 피난처란 말이죠. 그래서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망간 자가 피해서 사는 곳이다. 유명한 말은 쉘터란 말일 거예요. 대피소. 그래서 뭐 높은 산에 가다가 막 갑자기 날씨가 나쁘고 험해지면 대피소를 치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고 그러지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 났잖아요. 애들을 그 피난촌 그것을 쉘터라고 그랬더라고. 뭐가 좋냐 하게 폭탄이 안 떨어지니까요. 좀 후방에서 지은 명이에요. 뭐 텐트 같은 데 살지만 폭탄이 안 떨어지니까 안전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피성은 그런 곳입니다. 자, 도피성의 단어들이 의미가 있는 오늘 단어를 좀 설명할까 그럽니다. 첫 번째는 게데스, 의로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도피성에 있으면 이제 거기는 보호를 받지요. 특별히 제사장의 죽음은 사면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속량, 십자가의 구속 속량,
이것은 은혜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뭘 얻습니까? 죄사함 받았다. 이제는 의롭다. 죄가 없어졌다. 그 말. 죄를 완전히 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죄사함 받은 자, 의롭다고 옷을 입힌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자백하면 언제나 주님께 나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받으시고 의롭담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의롭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담 얻는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죠? 두 번째 PPT,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지요. 색깔이 들었는데 바꿔버렸네. 원래대로 놔두세요. 그렇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을 얻는 길도 예수의 피로.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 자꾸 예수의 피를 묵상하고 찬양하면 생명과 권세가 임해요. 죄와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혈 찬양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의로움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헤브론의 성이 있는데요. 헤브론의 뜻은 사귐이란 뜻이다. 사귐은 뭐냐? 좋은 관계. 요한일서 1장 4절과 7절을 소개하는데요. 4절은 이 성경을 쓴 목적은 예수 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잘 믿으면 주님하고 좋은 관계, 잘 믿으면 예수 생명, 잘 믿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요즘 기쁨이 어딨나?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잠깐이에요, 그거요. 내 영혼 속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랬죠? 서로 사귐 있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회복되고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 있고 죄를 깨끗함 받고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과 잘 믿어 친밀해져 좋은 관계를 가져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기쁨이니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기쁨 얻습니다. 보아스에게 찾아오는 불쌍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어요. 그게 루시예요. 그래서 이제 루다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자녀를 낳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은 기쁨의 성이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이들 찬양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구원받고 의롭담을 얻어요.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베셀이란 성인데 요새란 뜻이에요. 그 시편 46편 찬양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성경 나오지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진짜 어려울 때 나를 품어주실 분, 어려울 때 내가 가서 피하고 안식을 얻을 곳 예수 그리스도다. 그전에는요, 고대 세계에는 소도라고 그러는 지역이 있어요.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신성한 지역. 거기 가면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체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피난처고 보호받는 거예요. 요즘도 종교계는 조금 침범하기를 어리죠. 그래서 데모하다 쫓기다 명동성당에 가서 막 숨어 살지요. 그럼 못 쫓아내지. 명동도 미안하니까 경찰도 함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20일 한 달 사는 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계종
본사니까. 그래서 조계종 본사에 가서 또 피해, 조계사에 피해 있으면 또 잡으러 가기 좀 어렵죠. 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냐. 아까 셀터 피난처 대표도 그랬죠. 한국 대사관이에요. 탈북자가 중국 가잖아요. 도망강 넘어서 중국 간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유일한 최북권 지역에 한국 대사관. 대사관은 그 나라 한국 땅이에요. 저기는. 저기는 중국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권한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들이 대사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한국 오는 길이 열리니까. 근데 못 가게 저렇게 막 잡아다니죠. 중국 경찰들이 막. 그래서 막 다리 가정을 짚고 나오고 막 넘어간 사람은 살고 그런 겁니다. 예. 대사관이 그런 거예요. 피난처. 예. 우리 찬송가 있지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합시다. 주의 영원하시는 팔을 의지합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 찬양 참 귀한 찬양입니다. 참된 피난처 안전한 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보호하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언제든지 보호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예. 차가 좀 문제가 생기면 정비소에 맡기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끔히 고쳐갖고 보내주면 다시 운행하는 겁니다. 이 죄인이 무슨 잘못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도피처로 간단 말이에요. 도피처 가서 뭐 됐을까? 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제사장을 섬기면서 살았을 거다. 그럼 뭐 됐을까? 이제 제사 지낸 보조자가 되는 거지. 잔심부로 맺고 보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나오지. 우리는 그냥 피난각으로 끝나지 마시고 피난갔으면 주 안에 사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이제 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세겜이라는 그곳에 도피성이 있어요. 세겜은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유명하지요.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은 성경보다 기도하다 이 시편 18편 1절을 그게 연구한 목표로 삼았어요. 충북교회가 그때 유명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항상 하나님은 힘 주시니까 주님 사랑하고 죽게 나가면 새 힘 얻으니까 오늘 또 주님께 나오면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지. 형식이 아닙니다. 구경이 아닙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 늘 나가고 주를 앙모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자,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만 힘을 얻고 누린 게 아니라 좀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김우신 교수가 그러더라고. 미국 엄마들은 애들이 크면서 계속 형제간에게 최고의 삶은 남을 도우는 거다. 나누는 거다. 배려하는 거다. 양보하는 거다. 형제간끼리 싸워도 최고의 삶은 네가 양보하는 것, 네가 베푸는 것, 남한테 주는 것 이런 관계에서 행복한단 말이에요. 한국은 나누란 말 거야 안 해. 1등해라. 네가 이겨라. 그러니까 막 뭐 좀 가진 것 같지만 행복할 이웃이 별로 없는 거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나눔과 섬김에서 인간의 삶은 행복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에 가면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우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유럽은 거의 40%가 세금 나가니까 엄청나지요. 40% 나간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은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 뭐 어려운 사람, 뭐 아동복지 이런 데 사용하거든요. 좀 사회주의 비슷한 성격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민수기 35장 34절이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 가나안 복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도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탈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오면 진짜 아무것도 없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전쟁 난민들,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다가 막 어려움 당해서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낯설고 참 다 서럽지요. 외국 땅이지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세계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돌보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 추수감사가 지금 10월 27일이죠. 그 화면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초청주일, 추수감사, 영혼의 추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세계,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봅시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아봅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제 우리 그래서 바자회 했지요. 그래서 그 밖에 날씨가 괜찮았고, 야, 끝이 무엇이 많아. 막 쓰레기며 음식물이며 뭐 설치가 엄청 많아.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막 협력해갖고, 막 사람이 여럿이니까, 그래도 막 다 했어요. 나는 하나됨을 느낄 때, 이렇게 모여서는 못 느끼는데, 뭐 이 일을 막 같이 하면은 하나됨을 느낍니다. 아, 우리가 동지로구나, 어? 아, 이게 진짜 한 뜻이, 진짜요. 뭐 또 좀 지어쓰면서 막 벽돌도 날리고 막 진도 나르고 하면서 막, 자, 우리 초청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 살아보자. 사이좋게 살아보자. 도우며 살아보자. 품고 이웃과 함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길라라모는 고지예요. 그거 마땅한 성경이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2장 1절부터가 정말 죄와 죽음으로 죽었던 네 영혼을 살리셨도다 이러면서 과거에는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죄가 속량받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일으키시고 생명이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늘 보호자에 앉게 하시니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앉게 하십니다. 왕 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이 기다려요. 예수 믿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자비고 은혜고 풍성함이고 두고두고 세상에 나타내고 증가하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끝이 아니죠? 천국의 영광에 있게 하신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예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것은 엄청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죽으심으로 구속을 주고 의로움 줬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광을 주실 겁니다. 내 인생의 축복은 어디에 있나? 예수 안에 있지요. 언제 있나? 하늘나라가 있지요. 아직 안 된다고 낙심 말고 이 모습이라고 이것이 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귀하게 만들어주세요. 한나라를 그랬어요. 룻기가 그래요. 에스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높은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끝으로 곤란을 보겠습니다. 곤란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데 그 포도나무 진액이 흘러가니까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쭉 나오면서 11절에 그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 생명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조금 정도가 아니야. 그냥 가득한 기쁨이란 말. 성령은 기쁨이에요. 내 영혼 속에 내 온몸의 세포 속에 기쁨이 가장 건강의 축복입니다.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아멘. 아이들 찬양이 있어요. 기쁨이란 단어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막 발전하고 좋은 것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인간의 영혼은 점점 초라해지지요. 청소년들은 현실이 정글 같고 가시밭 같아요. 사방천지에서 경쟁하고 잘 때면 잘 된 대로 유혹받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낙심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알코올을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고 그렇죠. 성중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무슨 게임 중독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2시간, 3시간 정글 속을 헤맨단 말이야. 나도 길을 잃었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래서 우울증이 많아. 청소년 자살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민족이 돼서 이거 엄청 이거 비극적이에요. 아, 귀한 자식들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피곤하고 우울하고 더군다나 자살하냐 말이에요. 지가 죽으면 가족들은 다 죄인 되는 거야. 뭐라고 변명도 못해. 숨어 살아. 내 자식이 그랬다고 어따 말하고 생겼어. 그건 진짜 불효자식이야. 그 안 해야 되나 봐. 정글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살든지 필리핀 가서 살든지 좌우지간 살아있어야 나중에 만나지. 죽긴 왜 죽어. 그런 데 가면 뭐 다 길이 있지 말이지. 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나 정글을 헤매지요. 그러나 여러분 길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 앞에 나오면 새 힘을 얻고 기쁜 마음 얻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양 있습니까? 예.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뭘 얻습니까? 기쁨. 성령이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첫째 사랑, 기쁨, 평화.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인 그거예요.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슬픈 마음이 있고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없는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경험 안 하는 사람은 뭔 소린고 그러지요. 성령 임하면 그렇게 돼요. 더 주님께 나가면, 더 주님께 집중하면, 더 주님께 드리면 영혼이 잘되고 성령이 임하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 속의 속사람의 성령으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 기뻐하며 산다는 게 최고 행복 아니겠어요? 집에서 애들이 기뻐서 깡총깡총 뛰고 기뻐한다. 보기만 해도 그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부인이 남편이 뭔가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제일 행복하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가면 보호받고 은혜받고 생명 얻습니다. 불신하니까, 무시하니까, 의심하니까 겉돌아서 문제예요. 도피성 근처만 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도피성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제사장께 자기를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기쁨과 은혜와 힘 얻는 길이 있습니다. 스포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겉도는 신앙, 맴돌기만 하는 신앙,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신앙, 문턱을 넘지 못한 넘지 않는 그런 신앙. 조용히 혼자 고민하다가 회의하다가 갈등하다가 교회까지 와서 예배까지 드리면서 그런다면 그건 비극 아닐까요? 오늘 혹시 괜히 무시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설마 겉도는 신앙 예수 믿기는 믿으면 좋지 그런 사람 몇 년을 다녀도 의심만 하고 겉만 돌지 진짜 예수님께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기쁨 얻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이웃과 함께 나눔에 사시고 요새 아래 피난처 아래 평안을 누리시고 예수와 기쁨 예수와 함께 기쁨 충만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세상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고요. 집중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구경하지 마세요. 힘을 아끼지 마세요. 마음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일어섭시다. 좀 빨리 합시다. 슬픈 마음 가진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상 지금 그대 나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시가 되심을 믿고 우리 나아갑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겉도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피하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여섯 가지 피난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여섯 가지 그 의미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해, 그 가족들 모두 위해, 자녀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